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 네. 일단은 요즘에 암보험을 계속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데요. 암진단비가 정말 물가 오류치 너무 비싸요. 그죠? 네, 그래서 1,000만 원, 특히 막 5,000만 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5만 원, 10만 원. 물론 갱신형은 저렴하지만 비갱신형은 많이 비싸거든요. 네. 저 보험왕도 3억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정말 4, 50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진단비가 좋긴 하지만 요즘에 또 대세는 진단비보다는 치료비잖아요. 네. 왜냐? 진단비 받아봤자 요즘에 고가의 뭐 표적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아니면 중입자 치료가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오는데 또 통원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통원비 20만 원, 30만 원으로 택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를 많이 가입하는데 요즘에 또 농협에서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의료비로 신상품이 나와서 저 보험왕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전화가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아무래도 보험 보상 쪽으로 빠삭하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암 주요 의료비가. 저도 사실은 암 주요 의료비 대표님께서 방송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약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 약관을요? 약관? 네. 네.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는데 믿겨지지가 않았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은 실제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예전에도 암 환자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죠. 맞아요. 근데 암 환자한테는 그 5천만 원이라는 돈도 1년 내에 쓰기가 그냥 뭐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작은 돈이 돼버리더라고요. 5천만 원도 꽤 큰 돈인데? 네. 예. 근데 보호방님, 한 달에 네. 생활비 얼마세요? 카드값 얼마예요? 생활비요? 저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네, 일반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근데 네네. 아이 뭐 한두 명 있고 학원 다니고 그쵸. 학자금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저희지만 해도 뭐 카드 기본적으로 한 3, 400원 기본으로 쓴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암 환자분들 기본 6개월을 쉬어야 돼.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그러면 3, 6에 18 카드값 300 이하로 또 네, 18 네, 참고해. 그쵸. 근데 500만 원 쓰면 어떻게 돼? 3천 정도. 3천만 원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 못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거의 SRT나 KT 왔다 갔다 차비. 아산병원 앞이나 세브란스병원 네. 앞에는요. 그런 네. 환자들이 거주하는. 막 주소도 기다린다면서요. 네. 네. 실제로 환자분들 가보시면 거기 가족분들도 네. 월세로 살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진단비 5천만 원 1억 보험료 내는 것도 택도 없는데 네. 암 주요 치료비, 의료비로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약간은 확인해 보자고요. 정말 네네. 이렇게 정말 보험사가 네네. 진짜 비급여 급여 이렇게 주는 건지 진짜 맞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암 주요 의료비는 네네. 진짜 농협생명계 타사보다는 조금 비쌌는데 그 네. 비싼 만큼 가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저는 이 약관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약관에 있는 거 토대로 일단 저희가 전문적인 네. 지식으로 뭐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네. 어떠한 약관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일반암만 네. 되는 거죠. 기타 피부암이란지 갑상선암이란지 대장전망대암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분들 네. 이런 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는 걸 위해서 예, 말씀하세요. 혹시나 몰라서요. 네네. 예. 일반암 기준으로 환자분들 정말 직접적인 정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암 환자분들한테 꼭 이 부분은 빼지만 진짜 치료하는 암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암 환자분들 보상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네. 간혹 가다가 제가 네. 사건 처리하다 보면 식도암인지 후두암 환자분도 있거든요. 식도암, 후두암. 네. 네. 이런 환자분들은요, 조직을 다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왠지 아세요? 왜요?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못 먹잖아요. 맞아요. 예.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못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암보험에 대해서는 막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지금 사건 처리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이 약관은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요. 네.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를 들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피보험자가 조직 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네네. 식도암 있는 경우도 그래요. 네. 그리고 종양의 발생 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네네. 근데
실제로 호두 환자분들은 그렇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이게 된다 이렇게 되게끔 표시가 이 약관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딸의 암 치료비나 이런 암 보험이나 그런 게 좀 없나요? 예전 약 같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 그 구체적으로 있으면 오히려 우리 계약자분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 뭐 보험선 지금도 안 주고 금방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 좋네요. 네, 이 약관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또 하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암 환자분들 보시면 비급여 치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환자분들은 5%만 국가에서 다 보상해주고 5%만 하면 돼. 네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암 환자분 옆에 없는 분들의 얘기예요. 네. 실제로도 얼마 전에도 이제 간암 환자가 연락이 오셨는데 네. 비급여 치료 항목이 더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뭐 그 약품 개발을 위해서 쓰는 연구를 위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인하면 네네. 조금 절감해서 의료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청구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 보험은 제9조 암 주요 의료비 등의 정의에 들어 있어요. 네네. 암 특정 치료비,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네. 비급여 금액의 합계, 네. 네. 합계 보상이 준대요. 그러면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해서 해주는 건가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농협이 최근에 나온 상품이긴 하지만 네. 그 전에 다른 상품들은 암 주요 치료비거든요. 네.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여기만 보장을 해주지만 이 상품은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해준다. 네. 네. 사실은 비급여 때문에 사실은 다 이런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병원비가 많이 들죠. 비급여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네네. 포괄적으로 설명했어요. 급여 금액과 비급여 금액을 네네. 합계에게 보상해준다라고 이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우 큰 장점이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약관 45페이지를 보니까 네네. 암 주요 의료비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계산은 뭐죠? 네. 네. 근데 요즘에 또 소송 가서 소비자가 진 게 있잖아요. 네네. 혹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아세요? 네. 본인 부담 상한제 알죠. 졌잖아요. 네. 소비자가. 그렇죠. 실손보험에서 처음에 보험금 받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너네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돌려달라. 네네. 이렇게 또 법적 싸움을 하고서 패소했잖아요. 네. 근데 네네. 이 약관을 보면요. 네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가로하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이거를 포함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네. 거예요. 그럼 따로 나중에 보험에다 또 돈 달라고 그렇게 안 하겠네요. 네네. 포함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뭐 관계없이 보험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네네네. 와 정말 대박이네요. 이게 그냥 디테일하게 써있어요. 이 약관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네네. 저는 무조건 서류로 써있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네. 대신 또 있어요? 네. 보험금 청구할 때 그래도 조금 주의사항. 매년 진단 확정일이란 암 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매년의 암 최초 진단을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간이란 것은 네. 최초 진단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도래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단의 기준인 거예요. 그냥 계약일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은 1월 1일에 했지만 진단은 5월 달에 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1년을 보겠네요. 네. 그 기준으로 하니까 연간 네. 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뭐 1억까지 있는데 네네. 그걸 카운터할 때도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히 하면 네네. 놓치는 보험금 없이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약관 해석을 이게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좀 농협이 좀 장점이 있구나. 물론 그거 외에도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죠. 타단은 500이나 1000만원부터 되지만 최저 300만원부터 네, 냈던 금액 300만원 구간부터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타산은 5년까지만 되지만 진단일로부터 네, 매년 최대 1억까지 최대 5년까지 되지만 이 농협은 10년까지 된다. 그리고 기존에 얼마가 있든 간에 중복 가입도 되고 중복 보장도 된다. 이런 것도 플러스 알파로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부모님 덕분에 네. 이렇게 약간 한번 보면서 저도 가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네. 좋은 상품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설계사분들도 농협권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 소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약관에서 또 상품 그리고 보험금 받을 때 요즘에 뭐 카페나 블로그나 우리 유튜브에 특히 뭐 보험 영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영업 상품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또 약관해서 또 보험금 받을 때 또 깨알 같은 그런 꿀팁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니까 너무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말고도 또 다음에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 좋은 꿀팁을 얘기해 주실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박소연이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실까요?
네. 여러분 본인의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관리 한번 더워지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보상 쪽, 우리 또 영업 쪽, 또 가입을 원하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과 우리 박소장님께서 우리 깨알 같은 정보와 함께 실제 우리 가족이 가입을 한 것처럼 정말 꼼꼼히 챙겨드리고 보험금도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우리 박소장님 저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